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학의 등록생 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학에 지원하려는 고교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불경기 직후에 많은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임신을 미뤘습니다. 그로부터 16, 17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낮아진 출생률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재정적인 위기를 실감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은 대학 지원자 수가 줄어들면서 합격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탑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여전히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 엘리트 대학의 합격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으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현상보다 앞으로는 명문대 입학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대학 순위에서 낮은 랭킹을 배정받는 대학 중에 상당수는 신입생 정원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합격생을 선발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들은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많은 가정이 유례 없는 재정적 타격을 받으면서 대학 학위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화이트 칼라 전문직의 가치를 해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융자 액수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이 끝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복에 성공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더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터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찍 직업 세계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칼튼 컬리지의 네이선 그라이 경제학과 교수는 이것을 가리켜 등록 절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라이 교수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와 낮은 실업률로 인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와 4년제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16에서 19세 노동자의 실업률은 2023년 9.2%까지 떨어져서 7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노동자 인구가 노화하면서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 수는 2025년 이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 주는 다른 주보다 더 큰 감소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의 대학생 수 감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라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산율이 오랫동안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들도 글로벌 경기 불황이 닥친 2008년부터 출산율이 줄고 있고 또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교 졸업생 수가 감소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기관들은 교육비용은 비싸지만 글로벌 랭킹에 들지 못하는 소규모의 사립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파트너 대학과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University of the Arts 그리고 뉴욕주의 오로라에 있는 웰스 컬리지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The Hatchinger Report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주일에 하나꼴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브랜다이즈 대학과 린츠버그 대학은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등록률 감소는 반대로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 특히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닐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욱 매력적인 옵션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급변하는 요즘, 2025년 가을학기 입시를 치를 라이징 시니어들이 드림스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최신 뉴스 및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현 상황에 맞는 입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